보도록 하자. 분자 온도, 분자랑 분자 모형, 둘다 까만 글씨로 나오네. 분자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면서 작은 게 아니라 성질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입자야. 크기가 매우 작아서 맨눈으로 볼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모형을 사용한대요. 맨눈으로 볼수 없으니까. 분자가 쪼개지면 그 물질의 성질을 잃어요. 분자는 쪼개지면 어때요? 성질을 잃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분자의 크기, 모양, 성질이 잘 달라요.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분자도 같아요. 알았죠? 분자 모형. 분자가 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거나, 그죠? 모습을 표현하거나 쉽게 설명하려고. 쉽게 설명하려고. 그죠? 보이는 물체를 이용해서 분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증발 확산 볼게요. 증발과 확산. 이거 뭐. 액체를 이루는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여요.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증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예요?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증발의 예는 젖은 빨래가 마르고 논바닥 갈라지고 염전에서 바닷물이 날아가고 그지? 물기가 고추 말리고 그죠? 다 증발하는 거죠.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온도가 높을수록 바람 강할수록 습도 낮을수록 액체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죠?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을수록 돼 있어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을수록 그죠? 에탄올은 물보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서 증발 속도가 빠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산.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이 아까는 액체였어요. 증발은 액체. 이거는 상관없어요. 기체나 액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액체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체도. 향수 냄새가 퍼지죠? 모기향 냄새도 퍼지죠? 그죠? 마약 탐지견이 냄새로 찾죠? 다 냄새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잉크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이 쫙 물에 쫙 퍼지죠. 그것은 왜 그래요? 분자들이, 여기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도 똑같죠?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확산 속도가 빨라지려면 온도가 높을수록 아까 있죠? 분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진공 속에서 제일 많이. 그지? 그 다음에 기체예요. 그 다음에 기액 고선이에요. 그죠? 똑같죠? 기액 고체. 여기도 있겠지? 그지? 맞아요? 근데 진공이 제일 짱이야. 분자 운동.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이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하는 거예요, 분자들이. 알았죠? 분자 운동의 증거는 증발과 확산이에요.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여요.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여요. 그죠? 증거는 증발과 확산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와요. 알았지? 응? 분자 운동이 빨라지려면 온도가 높을수록 둘다 온도 여기도 온도가 높을수록 여기 온도가 질량이 작을수록 그죠?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그죠? 맞죠? 일단은 문제를